번째로 가볼 곳은 대전의 장태산 자연 휴양림입니다. 저는 11월에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장태산 자연 휴양림인데요. 많은 메타 세카이어 명소가 있지만 저는 이 장태산이 제 생각에는 가장 아름다운 메타 세카이어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장태산 자연 휴양림 건너편에 있는 전망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라가면서부터 보이는 풍경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메타 세카이어에 햇빛이 비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을 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올라가는 데는 저는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정말 와, 감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요. 마지막 가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장태산 자연 휴양림이었습니다. 저는 해가 뜨는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햇빛에 비치는 메타 세콰이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전 시간대보다는 저는 해가 다 넘어오는 오후에 방문하시는 게 훨씬 더 보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로 들어가서도 메타 세콰이어를 가득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도 사진 찍을 때도 정말 많고 걷기에도 너무나도 좋아서 이 마지막 가을의 하이라이트를 장태산 자연 휴양림에서 느껴보시면 저는 너무나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1월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제천의 비룡담 저수지입니다. 작년 가을에 정말 핫했던 비룡담 저수지인데요. 저수지에 가면 마치 유럽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핫했던 곳입니다. 이 저수지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하얀 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겨울왕국의 성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조금 늦게 가서 아쉬웠지만 아마 지금쯤 단풍이 만연할 때 방문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풍경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단풍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겨울에 눈 내린 날에 방문하면 그것 또한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까지 합쳐서 이 비룡담 저수지를 방문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경주의 도리마을입니다. 보통 은행나무 길은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숲처럼 이루어진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약간은 이른 시기여서 노란 은행나무만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은행나무가 숲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시골 마을에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노란색이 가득한 은행을 못 봐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은행나무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서 꼭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은행나무 길이 아닌 은행나무 숲을 볼 수 있는 도리마을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행나무 숲이 아닌 은행나무 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괴산의 문광 저수지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문광 저수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아름다운 은행나무 길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광 저수지는 이 밑에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걸로 또 매력적인 곳이기도 한데요. 또 그리고 주변 저수지를 걸을 수 있는 데크길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단풍이 가득한 산을 보면서 이 가을의 마지막을 즐기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가을에 충북에 참 은행과 단풍 볼 곳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괴산의 문광 저수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한 번은 타이밍 맞춰서 잘 방문하시면 끝나가는 가을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서울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바로 어린이 대공원인데요. 사실 어린이 대공원은 사계절 다 아름다운 곳이어서 언제나 방문해도 기분 좋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가을에 방문하시면 이 은행과 단풍을 가득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어린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풍이 있는 쪽이 있고 은행이 있는 쪽이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풍은 정문 쪽에 많이 있고 은행은 후문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문 쪽에 있는 은행 파트가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이 후문 쪽에서 은행을 가득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속에서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어린이 대공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은 숨겨진 가을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정선의 문치제입니다. 우리나라에 꼬부랑길이 꽤나 있는데요. 이 문치제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문치제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심어진 나무가 서로 달라서 또한 매력이 있었고요. 앞에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나도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 또한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기는 전망대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전망대 근처에 주차를 하시고 구경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강원도의 가을이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얼른 정선의 문치제를 방문하셔서 꼬부랑길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코스 추천보다는 이 11월은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방문해야지만 아름다운 마지막 가을 풍경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실시간으로 가볼 곳을 검색하시고 방문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요. 그래서 방문하고 헛수고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는 시간을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얼른 떠나셔서 이 마지막 가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눈에 담으시고 내년을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을의 아름다움을 얼른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